다시 한번 대종사님 육성으로 받드는 것처럼 그렇게 받들었고, 또 저도 그동안 스승님들부터 배운 그런 말씀, 늘 듣던 그 말씀을 또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그동안에 사은 신앙을 잘 하셨으니까 지금 이 시간 다시 그동안에 해왔던 그것을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한층 더 심화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사은을 주셨습니다. 사은은 천지은, 규모은, 동포은, 법률은 네 가지 은혜입니다. 이 사은은 원불교 신앙의 강령입니다. 사은을 그대로 후칭이라고, 신앙 후칭, 신앙의 대상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칫 원시 시대의 신앙,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이나 가장 그러한 이런 신앙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법신불 사원 이렇게 해서 진리적 의미를 앞에다 강하게 내려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이론상의 진리, 신앙의 호칭은 법신불 사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호칭 문제에 대해서 이론구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신불 사원처럼 정말로 대종사님의 본의에 맞게 우리들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참 가슴에 와닿는 호칭이 없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신앙 호칭은 그 신앙 호칭을 만드신 주세불의 경륜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분의 경륜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부처님 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함축 의미가 있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야말로 대종사님께서 염원하시는 진리적 신앙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경륜이 그대로 법신불 사은이라고 호칭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론상 진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신불이론상, 수행의 표본, 우리 본래 그 깨달은 그 마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론상 진리하면 대체적으로 신앙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법신불 사은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깝습니까? 친근합니까? 정말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신불이 있기 때문에 미신이라든지 이런 원시신하고 혼란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신불 사안이 가지고 있는 그 함축적 의미, 정말로 대종사님의 본의를 가장 잘 안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이 사회에 복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의식구조라고 하는 건 새로운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식의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이키라고 하는 상표 잘 압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없었습니다. 이게 생기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저 아프리카까지 나이키 상표가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나이키 상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줄기차게 곳곳에 이 선전 문구가 빠지는 데가 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의식구조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신불 사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소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장 내가 의지하고 가장 귀하고 싶고 가장 나를 구원해주고 싶은 그 대상으로서 법신불 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들 마음속에 심고 우리 주변에 심도록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적 소망입니다. 그래서 법신불 사은이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 신앙으로서 참 대종사님의 본의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이런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법신불 사은은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첫째는 만물 생성의 근원불입니다. 둘째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대자비불입니다. 셋째는 인과를 직접 나타내는 권능불입니다.
이 사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고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대자비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과를 주제해서 죄와 복을 주시는 권능분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계시는 우리 어른들께서는 사흘을 묵으심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대종사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흘 신약을 주셨는가 그 본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나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흘을 묵여주신 본인이 바로 진리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편협하고 미신적인 신앙 이 신앙을 원만하고 사실적인 진리 신앙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과거 신앙은 진리 신앙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과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은 인지가 어두웠습니다. 선천과 후천의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시절이기 때문에 성자가 근본적 진리, 진리를 일반 대중인 전체에게 그 깨달으신 진리를 그대로 다 전달해 줄 수도 없고 전달해 주신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방편과 그리고 장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가 그 이해의 그 길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엄과 방편이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본의를 또 상하게 하는 본의를 더 왜곡시키는 가리는 이러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과거 종교는 진리를 그대로 진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낼 수도 없고 설령 드러냈다고 해도 그것을 그대로 신앙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없었던 상황이 되었죠. 이렇기 때문에 자연히 신앙이 신비화되고 독선화되고 삐심화됐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가 제 기능보다도 역기능으로 들어갔어요. 가장 사랑과 자비와 구원이 넘쳐야 될 신앙 속에서 미움과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일으키는 이러한 역기능이 없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대로 내려왔는데 이제 후천개벽의 조짐이 보이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또 지역의 간격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종교에 대한 회의론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구원을 하기 위한 그 종교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런 회의론 속에서 종교에 대한 거부, 종교의 그 불신 이렇게 이르러가지고 이제 오늘날은 예, 과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치한 심하게 말하면 아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 아주 유치했을 때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자각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이 일어나서 종교가 점점점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멀어지면서 그렇게 자신난만하고 성숙된 그 인간으로서 살면 좋은데 여기에 딜레마에 빠진 게 그렇게 종교를 부인하고 종교의 허구와 그런 그 한계를 아는 인간이지만 그런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에 빠져서 종교도 거부하고 그러죠. 종교 아닌 다른 구원의 대상도 찾을 수 없어서 영리하지만 능력이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종교를 거부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 빌 곳, 귀천을 잃어버린 현대.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자율도 할 수 없는 현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연과학도 어떠한 지혜로운 인간도 귀의할 수밖에 없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의 대상으로서
이런 싸움의 진리를 내세운 신앙이 바로 사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상 신앙, 이론상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사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신앙에 있어서 이론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울 또한 미신과 신자에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울의 신앙의 존재는 이론상 진리에 대한 굳은 믿음과 깨우침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산동사 법어원 2편에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론상의 근본은 언어와 명상이 끊어져가지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론상의 실제는 이론상의 실체는 우주 만유 모두가 다 이론상의 진리다. 대종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상은 내력의 사원이고 사원의 내력이 우주 삼나 만나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이 허공복비에 그냥 일관돼가지고 소소영영하게 역사하는 그 빛, 그 기운, 그 조합 이런 것들이 다 이론상의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만물이 전부 다 이론상의 진리를 갈마 있는 그대로 실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 수년 전에 원상 교구장님께서 전주에 근무하실 때 시내에 있는 종민들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갑자기 우리 교리 공부하자 이러시면서 저더러 시간을 보라고 두답시 그러시면서 이제 교전 맨 앞에 둥근 원상 이렇게 이걸 이렇게 주시면서 이걸 설명을 좀 해하라고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잠시 이거 어떻게 해야 알아듣기 쉽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할까 잠깐 한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원상은 우주 그 자체요. 우주 만물 하나하나의 그대로 모습입니다. 이 원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독도법을 보면서 그 속에서 물소리를 듣고 새소리를 듣고 산의 논나지를 읽어내듯이 이 원상을 통해서 우주만유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감흥을 받고 앉아있는 종민도 감흥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과연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주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현상을 보면서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가 보입니까? 지금 사원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전제해서 이러한 것을 전제해서 모든 우주가 그대로 부처이니 일일마다 당하는 그 부처님에게 보온불공을 해라. 이게 사원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신앙이 화분이라고 하는 곳에 뿌리를 내려서 심는 이러한 신앙이라면 우리 신앙은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는 그냥 국한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려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가장 원만한 사실적인 그야말로 응답 있는 확신하는 자신할 만한 이런 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존재가 무엇이냐? 바로 우주 만물 허공복대를 그대로 있는 이론상, 둥글둥글한 이론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날씨가 새벽이 돼가지고 밝은 날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동창이 밝으면 해가 뜬 줄 알죠? 아니다. 한 제자가 또 대답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정원의 꽃나무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날이 샌 줄 알겠습니다. 아니다.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보고 언제 날이 샌 줄 아십니까?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보이는 그때가 아니라
그 지나가는 사람 사람이 전부 다 형제로 보일 때 그때가 날이 된 것이다. 마음의 문을 떠서 모든 인간을 한 형제로 바라보는 그때가 마음의 문이 열린 환히 밝은 그 시대라는 가르침이다. 옛 성자는 그렇게 밝음을 일러주셨지만 우리 대종사님은 우리의 눈이 떠서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허공곱게 그대로 둥글둥글한 이론상이다. 모자람도 없고 치우침도 없는 원만 구조하고 치공무상 그대로의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보일 때 이게 사흥신앙의 전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지푸라기 법문을 주셨습니다. 저 지푸라기 하나 속에도 백억 화신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성냥갑 하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 성냥갑 하나 함부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혼입을 거기서 낮추게 되는 것이다.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 속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사흥신앙의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흥의 신앙은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했던 의뢰의 생각했던 상상했던 어떤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성한 이런 기능 개념을 깬 것입니다. 사흥의 신앙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초월적인 이러한 것이 신앙 대상이 아니라 진리의 실상 있는 그대로 이것을 깨치고 믿는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이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이 사흥신앙을 높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셨는가? 좀 생각해보면 부처님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더 가깝고 것 같고 다 불렀으니까. 그런데 생소한 용어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는 이런 사흥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는 사흥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소수만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인지가 발전해서 그 내력을 설명해 주면 누구나 쉽게 사흥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대종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리적으로 보면 사흥신앙 이어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후천개벽 시대에 인지가 발달한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기존 신앙을 거부하는가? 이론상의 신앙, 사흥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론상의 신앙, 사흥의 신앙은 그 원리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하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원리 속에 이루어진 신앙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참 새롭게 생각할 것이 우주 만물이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과학의 마술로 인해서 전부 다 성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저 땅속에서 탱크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땅속에서 정말로 온 우주를 단 한 발에 깨버릴 수 있는 핵폭탄이 제조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연과학은 저 그냥 우리가 밟고 다니는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성불을 시켜서 인류를 꼼짝 못하게 하는 핵무기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후천개벽 시대 만물이 다 성불하고 있습니다. 다 권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만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다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명은 제천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우리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또 사흥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흥신앙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대하는 모든 만물을 우선적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한때에도 방심하지 말고 어떤 하찮은 어떤 사소함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거슬리지 말고 정말로 조심하면서 성냥갑 하나 그것까지도 정말로 살얼음 먹듯이 그렇게 대하고 감사심으로 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신앙 자세일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한참고 부족하고 또 불필요하고 참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 참 나는 참 부족하고 하찮고 저것은 참 부족하고 하찮고 이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부처님이다, 부처님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스스로 심고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공을 해서 나에게 잠자는 불성, 상대방이 잠자는 불성을 일깨우는 이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어떤 해로운 것들 또 참 그냥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끝내 우리는 은혜의 소중량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대반전, 대역절의 감동의 드라마를 읽어낼 수 있는 은생모에 할 수 있는 이런 불공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의시향을 주신 본인은 후천개벽시대의 전 인류가 생존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지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으로 이 생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이러한 대윤리가 담겨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흔 속에는 후천개벽 시대에 인류가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의 비법, 생존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재미있게 봅니다. 질서가 있고 다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정점에 사자와 호랑이가 있는데 한 마리의 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운다리가 있다 이거죠. 최소한 얼마의 영역이 있어야 사자나 호랑이가 거기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점 위에 사자와 호랑이를 마음대로 잡고 마음대로 부리는 인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이제 거기에다가 과학이라고 하는 권세를 또 주었습니다. 초권세자가 지금 이 생명의 메커니즘 잘 뽑대기에 올라와 있는 그것이 인간이다. 그 인간이 얼마나 지금 자기의 욕망을 누리고 삽니까? 우리 어린 시절 참 어렵게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우리가 얼마 옷을 입고 얼마 음식을 먹고 얼마 집에서 누리고 삽니까? 우리가 뭐 길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마리의 사자가 필요한 그 삶 공간에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있다면 누가 죽겠습니까? 누가 먼저 죽겠습니까? 지금 인류는 이런 그 생존의 메커니즘 위에 인간이 딱 올라섰는데 이대로 가면 그 결과가 공멸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 문제, 자원 문제, 대량 살상 문제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위기 이게 모두 어디서부터 비롯됐습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 금년 종법사님께서 신년법문 도덕부활에서 진력하신 것처럼 도덕성 문제입니다. 도덕성 빈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이 센데 거기에다가 과학까지 권세를 주신 이 인간이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이 없고 이런 속에서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더 먹고 더 갖고 더 누리려고 보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모아들고 지켜야 되니까 대량 고기를 생산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 들었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을 문명인들은 야만이라고 한다. 식인종을 보면서 야만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을 가진 그 현대인은 대량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파괴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이 모순된 이율 배반적인 현대 이 모습, 이 현대인에게 이율 배반을 지향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차원 높은 윤리가 나와야 된다. 슈바이처의 탄식이죠.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의 말이 것입니다. 이분이 작은 우화라고 하는 단편을 지었는데, 근데 여기에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쥐새끼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엄청 넓어요. 그냥 한번 가보자.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참을 다니니까 벽이 나와요. 그게 멈춰가지고 이제 그만가도 되겠다 싶으니까 들리는 얘기가, 너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에 고양이가 덥석 쥐새끼를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암시합니까? 현대 문명, 현대 인류가 처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우주가 끝간데 없이 넓은 줄 알고 있는 욕망을 향해서 그 욕망의 열차를 타고 온 것이 오늘 현대입니다. 이제 지금 인류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방향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 경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대적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경고 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사흘의 일기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 가지고 너만 잘 살 수 없는 것이다. 삶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치열하게 상의상대한다. 너는 나 때문에, 나는 너 때문에,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의 고리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쓰고 저것이 있고 저것은 그대로 내가 살고 이런 속에 있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 하나 따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의 그 거대한 메카니즘 속에서, 치열한 관계 속에서 한 기운으로, 한 이치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결된 한 동포, 한 지방, 한 삶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느냐? 이 치밀하게 연결돼서 조화를 이루는 이 삶의 메커니즘이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조화롭게, 더욱더 화기애애하게 서로 상부상부해서 상생으로 여기에 삶의 길이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흘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흘을 신앙할 때에는 이 서로 치밀하게 상통되는, 기운과 기운이 상통되는, 하나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총구 밖에 삽니다만, 저도 옛날 총구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늘 총구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저도 총구 오면 서먹서먹해요. 그게 참 묘하대요. 제 교육부에서 근무하는데 한 번은 부장님 모시고 이제 신입생 봉고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봉고문을 낭독하실 때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원감지, 법률운감지를 외우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못한 그 음성이 뭐예요? 그야말로 천지하감지, 땅이 꺼져.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는 순간에 제 귀가 좀 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까지는 듣기도 그랬고 하기도 그랬고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동포공감지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이제 설다 하면서, 그러나 그 감흥이 제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입에서 천지하감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글 읽듯이 천지하감지, 궁화감지, 동포공감지, 법률감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도대체 지금 신고의 자세가 되니까 글을 읽냐, 신고를 하냐 하는 그런 사실이 제 마음속에 다 일어납니다.
묘하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이 만물과 친밀한 기운과 기운으로 연해 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야. 살아갈수록 느낀다. 제가 기운을 주고 또 상대방의 기운이 제한테 느껴오고 마음이 연해지고 마음이 갈수록 더 친하게 느껴져요. 지금은 처음으로 내 마음 가질 수도 없고 기운 가질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정말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리는 다 보고 다 감화하신다. 이거 정말로 제 마음속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진지하고 정말로 서로 그 통하는 그 기운과 기운 그거에 감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설령 본인은 그렇게 안 될지라도 그 말, 이 신공을 읽는 그 말 속에서라도 그렇게 하면 본인은 안 될지라도 듣는 사람 마음이라도 감이 오게 천재하감지 부모감지 그 짓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온데 그 충정을 담아서 배고픈 아이가 엄마 부르듯이 그냥 엄마 부르듯이 엄마 후에 안기듯이 그렇게 좀 한번 해보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 영주 여우실 때 어떤 감을 느끼십니까? 천지역이 하심정 만사에 하신 분이야 할때 천지 기운과 내 마음 사이에서 소통되는 그 어떤 전율 같은 걸 못 느끼십니까? 정말로 내가 천지와 하나님 그러한 이러한 심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은님과 한기로 통해서 늘 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도 제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지만 너무도 많은 분들이 너무도 많은 존재가 그리고 진리가 나를 위해서 기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기운을 비우신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쓴다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오늘 잘해라. 잘해라. 그래도 떨리는데. 이게 이런 걸 느끼면 정말로 삶이 기쁘죠. 한없이 행복합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기운을 밀어주시고 기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보험해야지. 이런 생각이 절로 나게 됩니다. 이 사모시랑 바로 그런 거죠. 사모시랑은 바로 사음과 내가 한 기운으로 연해가지고 그 연애 사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솟구치는 모든 기운을 내가 다 받고 나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염원과 역량을 그 통로를 통해서 사을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서로 교통하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음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음의 신앙은 우리 인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명의 힘, 인류의 능력 이것을 끝없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데 쓰지 말고 도리어 자기 욕망을 자제하는 데 쓰고 자기 욕망을 조절하는 데 쓰고 우주만과 함께 잘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데 공헌하자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자. 이거의 사은 윤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장소, 처해 있는 공동체부터 정말로 조화롭고 은혜롭고 서로 상생하는 이런 삶의 공간으로 갖고 가야 할 삶이 있어요. 사은신앙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 삶이 지나치지 않도록 자기 조절해야 될 줄 알았다. 세상과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 화음을 낼 줄 알아야 된다. 특히 가진 자, 강자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하나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히 강자, 가진 자는 여유와 포용, 여유와 포용. 그래서 나눔과 베품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원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가정부터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 이혼도 많지만, 이혼도 많지만, 설령 이혼하지 않더라도 무늬만 부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가정을 어떻게 잘 가꾸느냐? 은사상으로 가꿀 수밖에 없다. 정말로 서로를 소중한 동반자로, 정말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러한 동반자로. 교당, 교당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느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글에 이렇게 돼 있대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싼 것 같습니다. 성직자나 수도다들이 청빈과 또 정조와 순명을 지키는 것은 완벽하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문제는 뭐냐? 형제와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것이 진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아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 함께 잘 살기가 우리의 몫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당에서, 직장에서 정말로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고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 사흥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총부이기 때문에 총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총부야말로 신앙공동체, 은혜공동체, 봉사공동체. 아침에 총치면 한 사람도 자리에서 눕는 사람 없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좌선하고 때리면 전부 다 빠짐없이 식사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북도 그냥 갈등의 요인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어서 좋고 서로 상부상교하는 이러한 모습을 총부세부터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사흥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크게 사흥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매달려서 때를 쓰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신앙이 사흥신앙입니다. 신앙의 형태를 인간의 인지의 밝기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지가 어두운 유아기 때에는 스스로 무력감을 자각시켜서 의지할 곳을 찾게 만들고 죄의식을 심어주어서 구원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운명의 잔이나 또 인간사 고통을 인식시켜서 피난처를 찾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인지가 밝아지는 성령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너 할 수 있다. 네 속에 부처가 들어있다. 진리의 원리를 각성시켜가지고 자각적으로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사흥신앙은 바로 부자입니다. 우리 인간을 신뢰합니다. 이 성령이다. 네 속에 부처 들어있다.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부처다. 이러고 나오는 게 사흥신앙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사흥은 하나하나를 짚어드리는데 시간도 있고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생략하고 요점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흥 하나를 공부할 때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이 있습니다. 과거에 누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다 합니다. 천지 고마운 줄 알고 부모은 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 하필 대종사님께서 이 사흥을 높이 내세워가지고 신앙의 강령으로 드러냈을까? 이거를 화두를 삼아서 연구를 하게 되면 사흥 내력이 그야말로 저절로 시탈이 풀리듯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사흥 당연해. 천지, 그렇죠. 천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후천 개벽 시대에 이르러서 천지은은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다. 아까 카프카의 소설에 나와 있죠? 돼지가 광활한 돼지, 끝없는 돼지인 줄 알고 쥐가 한없이 달렸는데 달린 고기에 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천지는 그대로 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리는 비는 우리에게 생명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세상 만물을 죽이는 그런 동물로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함부로 어디 가서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함부로 무엇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함부로 공기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봉이짐선다리에 봉이짐선다리 됐습니까? 물을 팔았으니까 봉이짐선다리인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천지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원을 해석할 때 천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고 감사하니 보호하자. 부모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참 그러니 감사해서 효도하자. 이런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 부모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부모 부처되자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피운된 도를 채받아서 보호하라 한 이것이다. 천지보훈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천지되는 것이고 부모보훈의 클라이막스 정점은 뭐냐? 우리가 참부모되는 것이다. 통포는 뭐냐? 참동포되는 것. 법률은 뭐냐? 진짜 입법자, 지법자, 최고의 법률 부처가 되는 여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은 하나하나를 해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지입니다. 천지에서 주고 할 것은 뭔가? 잃어버린 천지, 사람들이 무관심한 천지, 왜곡으로 바라보는 천지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거에 무심치 않은 하늘, 돌이 하늘이 아니라 로켓을 타고 올라가는 하늘입니다. 정보고 하늘입니다. 저 속에서 지상에서 못 구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하늘입니다. 그런 하늘 때문에 의지의 하늘, 우리의 하늘이 지금 현대인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찾아야 합니다. 경배하는 하늘, 무심치 않은 하늘, 죄복을 주제하는 하늘을 찾아야 합니다. 땅이란 무엇이냐? 투기의 하늘, 우리의 인간의 욕망, 그래 늘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면서 땅땅땅 돈돈돈 하는 그 땅이 아니라 만물을 실어주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모든 생명의 원천인 땅을 찾자.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터전으로서 땅을 찾자. 그러한 우리 천지 부모가 되자. 천지 부처가 되자. 부모는 이런 것이다. 부모는 현생 부모뿐만이 아니라 삼세 모든 부처를 섬겨서 삼세 모든 부처를 섬기는 이것으로서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경외신앙으로 희망시켜나가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에 대한 경외심, 생명의 근원에 대한 신앙으로 희망시키자. 이게 부모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개인이라든지 가정윤리에 한정되어 있던 효를 무자력자 보호도라고 하는 대사회적인 윤리, 공동체의 윤리로 확산시켜나가자. 세 번째는 부모에 대한 최고 보호는 무엇이냐? 내가 참부모가 돼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자녀 많이 낳고 자녀 잘 키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낳는 것이다. 지금 이런 조항이 정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참 제가 생각해도 잘했다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 20년 전에 총부 근무할 때 부산 교구에서 총부에 있는 조산 교정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과사님 이렇게 해서
사원을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와서 교회 강좌를 하라고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저한테 부모가 오셨어요. 그때 그 말씀했습니다. 부모가 은혜로운지 효를 다하자 이러지 마, 이런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참부모 노릇 하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 이게 부모 복음이 아니냐. 다음에 이제 동포군 법률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잘 아시죠? 잘 아시는데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또 남아야 여지가 있어야 혹시 여지 있어야 좋잖아요. 조금 남은 건 여백으로 남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선생님 따르지 못하는 제 시간에 경청이 되고 고맙고 이러한 총부도 분위기가 나날이 살아나서 정말로 우리 총부가 신앙하는 것에 은혜 공동체가 되길 영원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